네, 반갑습니다. 티스리 엔터테인먼트의 김시택 PD라고 합니다. 일단 한 1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요. 전반적인 게임의 콘텐츠와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그 큰 컨셉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은 그 YD의 박재호 상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넘어가 주세요. 네, 지금 그 남자하고 여자 각 그 세 가지 체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제 캐릭터는 이제 파워풀한 스타일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쿨 스타일하고, 그 다음에 쿨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체형이 있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큐티하고 섹시하고 모델 체형이 있는데요. 지금 저희가 이제 치장 시스템을 그 17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의 하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타투하고 반지하고 귀걸이까지 그다음에 백까지 총 17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아이템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. 네, 그다음에 11가지 인게임 모드들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그 플레이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모지션 원에서 이제 제일 그 인기 있던 그 게임 모드인데요. 그 아무래도 그대로 저희들이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오디션 2 구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클래식이라는 그 이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브배틀 뉴라고 해가지고 오디션 2만의 그 고유한 그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3연속 피니시 시스템이 저희들이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하드코어 모드인데요. 이거는 이제 그 고수들을 위한 그 전용 모드가 될 수 있고, 그 3연속 그 퍼펙을 때리게 되면은 하드코어 모드가 발동이 되고, 그 다음에 계속 그 한마디씩 그 트로트가 그 실세 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 배틀 따라하기인데,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초보 유저들, 그러니까 기존의 오디션의 그 기본적인 암호 배틀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유저들을 위해서 그 키노트가 하단에 그 다음 인물들에서 미리 좀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키노트를 미리 인지를 한 상태에서 쉽게 그 누군지 따라할 수 있는 모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러 시트인데요. 이 컨셉은 그 역시 이제 초보자 모드입니다. 근데 간단하게 그 방향키가 아니라 쉬프트키, 좌우 쉬프트키만을 이용해가지고 리듬을 타면서 그 키노트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무리는 그 컨트롤 키로 마무리 하고요.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비트러시 게이지라고 해가지고 요 게이지가 그 끝까지 차게 되면은 쉬프트 키를 연상을 하는 겁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그 포터 댄스인데요. 요거는 이제 그 화살표가 그 이제 그 각 방향에 대해서 출력이 되고, 이게 눌렀다가 이게 딱 차게 되면 딱 차는 순간에 적절한 포인트에서 릴리즈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1등에게는 저렇게 그 포토를 찍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. 네, 다음에는 이제 역전의 용사인데요. 요거는 이제 기존의 댄스 게임에 없던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적용을 해봤습니다. 네, 아이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가 피노트에서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존 이제 대전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승자를 알 수 없게 그 다음에 역전이 가능한 그런 모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녀 습격 모드인데요. 요 모드 같은 경우 이제 특정 스텝, 그러니까 6스텝 이하에는 이렇게 마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미션을 만약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그 실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키노트 입력을 성공을 시키면 다시 그 변신했던 모습이 다시 이제 해제가 됩니다. 예, 다음에 이제 요 빙고 모드인데요. 빙고 모드는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. 빙고. 빙고라는 건 이제 그 줄을 맞춰가지고 숫자를 맞추게 되면은, 그 상당히 높은 점수를 그 빙고 획득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괴물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한 번에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승부의 의미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짝꿍 모드인데요.
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오디션 원에 없던 건데 이제 유저들끼리 그 보통 이제 남녀 짝을 맞춰서 그 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도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이제 짝꿍이 되어가지고 댄스를 즐기게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턴이 돌아가면서 짝꿍 체인지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많은 유저들과 서로 교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러네이보드인데요. 요거는 그 패션쇼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컨셉을 빌려왔습니다. 그래서 그 런웨이 모드를 그 유저들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위에서 이제 키노트가 떨어지게 되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제 리듬 그 구조, 리듬 게임의 구조를 저희들이 한번 취해봤습니다. 예, 넘어가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의 그 좀 다른 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채팅방이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다양한 이제 채팅방, 지금 6종의 채팅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테마파크나 스카이 라운지나, 그 다음에 교실, 그 다음에 뭐 공원, 그 다음에 노래방, 그 다음에 그 춤출 수 있는 이제 클럽 같은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러브 텔레파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KBS에서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좀 소개가 됐었는데, 원판 복불복하고, 그 다음에 미팅 파티라는 미니 게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. 유저들이 서로를 친숙하게, 서로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그 도구적 장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채팅방에서는 그 뭐 폭죽 세레머니라든지, 그 다음에 그 채팅방 전용 모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NPC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듀얼 미션인데요. 근데 이제 그 다양한 그 커뮤니티의 어떤 구조들을 저희가 좀 그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단순한 그 기존의 채팅 텍스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또 저희들이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유저들이 그 지입장벽 없이 게임을 쉽게 편하게 학습하시고 즐기실 수 있게 그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이 튜토리얼은 이제 그 저희는 프로듀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원인이나 그러니까 추천인, 즉 멘토 시스템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메신저를 그 핸드폰 형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 메신저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는 그 이미지는 그 추천 친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한 정보와 그 매칭이 되는 DB를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를 시스템에서 찾아줘서 이렇게 스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그 쇼핑몰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 익숙한 유저들의 그 요구사항에 준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평소에 그 접하게 되는 그 웹베이스의 온라인 쇼핑몰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그 쇼핑하는 그런 그 기능으로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플랜인데요. 네. 네,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그 초보자용 모드가 있습니다. 그 암무벽을 따라 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쉬프트키 입력을 통한 이제 비트러시 2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쉽게 그 스페이스 키만을 이용해가지고 리듬감을 즐기면서 그 누구라도 편하게 네,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화성 침공이라는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팸 시스템 네, 그 구현을 했고요. 조만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 이거 외에 이제 저희들이 그 팻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대회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커플 시스템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웨딩 모드가 들어간 추가적인 커플 시스템 2가 네, 지금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간단하게 게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